알면서도 범죄 조직이 의뢰를 했다거나 또는 사용자도 그럼요. 알면서 이게 북한에서 만든 건지 알면서 사용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거의 반역죄예요. 그렇죠. 국가 반역죄에 들어갈 수 있는 죄예요. 엄청난 이게 이 적국과 내통해서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지.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그 사기로 인해서 이 범죄 수익을 바로 김정은에게 상납한 꼴이기 때문에 큰 처벌이 예상되고 이건... 여기서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부분. 우리 범죄 조직은 북한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. 국정원 수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범죄 조직원들은 북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. 이거 김준기 기자 정확히 해야 됩니다. 이거 만약에 진짜, 알고 했다면 이거는 진짜 처벌이 보통이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. 혹시 나한테 증거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냐. 우리나라 범죄 조직원들이 북한이라는 걸 알고서 거래했다는 증거를 줄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증거도 갖고 왔어요. 이야, 뭐지? 큰 실수한 거다. 대화. 아까 경흥의 우두머리 이름이 뭐라고 했죠? 김광명. 이 경흥을 이끄는 단장이라고 했잖아요. 우리나라 범죄 조직원과 김광명 단장이 은밀하게 나눴던 SNS 메시지를 국정원이 체증했어요. 이야. 우와.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김광명이라고 합니다. 경흥 이시오. 아, 이 벌써 물어보지 않아요? 알고 있네. 예. 선생도 경흥에 계시오. 언제부터 계셨습니까? 어머머. 경흥에는 2011년부터 있었습니다. 웬일이야? 오래 계셨습니다. 성함을 잘 못 들어뵌 것 같았습니다. 범죄 조직 계속 해왔다는 얘기죠. 계속 자세한 신상 정보를 지금 추궁하고 있잖아요. 보세요. 뭐 동지가 동지가 최고 윗사람이요. 라고 묻잖아요. 저 사람 북한 사람 아니야? 제가 경흥 교류사 대표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. 이야. 근데 왜 내가 동무 이름을 못 들어봤는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누가 북한 사람이고 누가 우리나라 범죄 정도로 단어도 북한 단어 들을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. 이 말은 우리나라 범죄 조직이 이미 계속 다른 김광명이 아닌 다른 범죄 조직과 오랜 기간 일을 해왔다. 혹은 북한이 이런 거 잘 만들어준다. 누구누구가 잘 만들어준다라는 첩보를 다 듣고 접근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보시면 2011년에 난 경흥에 왔다. 부임한 날짜까지 밝혀요. 6개월 이후부터 단기로 나왔다가 14년에 장기로 나왔다. 어머. 야, 이거 저도 총회사분들은 잘 모릅니다.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. 총회사는 모른대. 응. 그러니까 2018년부터 내가 대표단을 책임지고 있다. 2019년부터입니다. 나랑 얘기하면 된다라고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. 담당자가 바뀌었구나. 아니, 이게 100%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6개월부터 단기로 나왔다. 예상. 중국 사람이 나올 때가 어디 있어요? 그건 중국. 그게 나왔다는 거야. 중국에서 장기로 나왔다. 제가 확보한 첫 번째 증거가 이거고요. 그러네. 자, 보다 더 구체적인 두 번째 증거는 자 한국 도박 사이트 운영자 북한 요원에게 오타 수정을 부탁합니다. 오타 수정. 이거 이렇게 용서해서 오타를 수정하죠. 사이트가 북한식 표현이잖아요. 사이트. 뛰어야 거룩이다. 뛰어야 거룩이야. 왜냐하면 자연스러워야지. 북한식 티가 나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그렇지. 어느 정도 영어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우리말로 대화를 해요. 한국말로 이렇게. 제어를 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우리 국정원이 다 좀 좋아 포착을 한 겁니다. 그래서 한국 범죄 조직도 충분히 알았던 거죠. 아, 이거 북한 애들이구나.